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 오늘 뭐 위상이 좀 사무실에서 좀 괜찮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자, 오늘 할 얘기가 좀 심각한 얘기예요. 예, 상당히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음악은 뭐 경쾌해도 주제는 좀 심각합니다. 푸틴 핵무기 사용 실현 가능한가?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 전쟁의 국면이 뭐 제가 얘기했던 저번 얼마 전에 국제유가가 하락이 되면서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겨울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상황을 봤을 때 푸틴이 전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면 지금은 전쟁을 이제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져 있는데 뭐 지금 이제 핵무기 카드를 꺼냈어요. 그래서 핵무기 카드 어떻게 보면 뭐 극단적인 카드를 꺼냈다는 거는 뭔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인류 문명사에서 딱 한 번 쓰여진 무기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 딱 한 번 쓰였던 이유는 그 무기에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본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푸틴 핵무기 사용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인 추론을 다섯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섯 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내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푸틴 핵무기 사용 실현 가능한가? 첫 번째, 핵무기는 사용 즉시 가치가 없는 무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용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사용하지 말기를 목적으로 하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핵무기에 대해서 핵무기라는 것은 핵대핵이라는 것은 핵을 사용하지 말아라. 우리도 핵이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이쪽에 핵무기가 있고 이쪽에 핵무기가 없더라도 우리가 핵무기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뭐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게 또한 전쟁 억지력이죠. 그래서 뭐 애석한 얘기지만 북한이 우리보다 이제 군사력이 재래식 무기에서 상당히 지금 열세에 있고 또 국방비도 상당히 적게 지금 소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경계를 놓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이죠. 즉 말하자면 뭐 우리도 결국은 보통 국가입니다. 뭐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뭐 하늘에 떨어진 뭐 배금민족이 아닌 거죠. 만약에 북한이 이제 핵무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력을 사용하고 국가를 이제 병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 시나리오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북한을 무력으로 병합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바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핵무기는 사용 즉시 가치를 잃는 무기다. 왜? 북한도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곧바로 핵 우산에 의해서 핵 반격을 당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뭐 핵무기란 것도 뭐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무기지 뭐 어떤 그 위에 이상의 어떤 것들을 원하는 무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즉 말하자면 이 핵무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위력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위력을 알아버린 무기입니다. 1945년에 딱 두 번 사용했어요. 뭐 아시겠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입니다. 사용해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난 거죠. 인간의 존엄성의 극한을 넘어버린 그런 무기였던 겁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전쟁이란 것도 우리가 뭐 중세시대 전쟁이라든지 또는 뭐 근대 전쟁 같은 경우도 뭐 기사도라는 것이 있고 또 뭐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전쟁법이라는 것이 있고
국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도 인간과 인간이 얼마든지 치루어낼 수 있는 어떤 행위 방식이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근데 그 인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은 여러 가지 결정사항을 우리가 이제 둘 다 생존을 하면서 어떤 결정을 또 다른 어떤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깨져버린 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즉 말하자면 상대를 절멸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아예 가버린 거죠. 뭐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독일의 히틀러가 뭐 생존권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그 러시아를 딱 쓸어버리겠다. 러시아에 있는 그 슬라브 민족을 딱 쓸어서 우랄 산맥 서쪽이죠. 그 아시아 쪽 말고 우랄 산맥 서쪽을 독일 영토로 편입시키겠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뭐 다 죽이든 뭐 옆으로 보내든 뭐 동쪽으로 보내든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넘어버린 어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을 투여해 보니까 사람이 이제 일단은 군인이고 민간인이고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몇십만 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증발해 버렸어요. 그냥 사람이 이제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증발해 버린 거죠. 그리고 거의 한 또 몇십만 명은 고통스럽게 이제 며칠을 살다가 죽었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이 핵을 쐬면은 방사능을 쐬면 염색체가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리면 이제 이 염색체가 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살이 이제 나중에 물렁물렁해지고 이제 이 서서히 죽어가 괴사가 되는 겁니다. 이 몸이. 몸이 괴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고통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어떤 무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떻게 피하 식별이 안 되는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무기는 사용 즉시 그 가치를 잃어버린 무기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핵 보유국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1945년 당시에 핵 보유국이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1945년 7월에 만들어서 핵무기 7월에 만들어서 8월에 사용했어요.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1947년에 만들었고, 46년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영국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 중국입니다. 이렇게 순서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도가 1974년에 만들었고, 파키스탄이 1998년에 만들었습니다. 네, 인도가 만드니까 파키스탄을 만들었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 연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고. 이스라엘이 1966년에,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 줬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스라엘은 이제 핵보유국으로 되어 있지 않죠. 인도하고 파키스탄 세 명이. 근데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핵보유를 하고 있지만 핵보유국으로 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북한하고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다섯 개 국가, 프랑스, 독일, 중국 다섯 개 국가. 이 다섯 개 국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안보리 이사국이에요. 이 안보리 이사국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리라는 것이 결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원래는 이게 안보리 이사국이 먼저 만들어진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핵무기도 이렇게 딱 나란히 만들어졌어요. 인도 파키스탄은 뭐 그렇게 돼 있고 일곱 개가 돼 있고 북한 이스라엘까지 아홉 개국입니다. 현재 핵 보유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핵 보유국이 하나밖에 없었을 때는 핵 억지력이 없어요. 왜냐면 미국이 핵무기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다가 핵무기를 아무리 사용한들 다른 나라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핵 억지력이 없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의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핵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러시아하고 영국이고 프랑스고 중국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을 어떻게 보면 하나만 한 국가만 갖고 있는 것도 물론 안정성이 있겠지만 그건 미국의 우리가 이성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국제법에서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제정치에서는 부모도 못 믿는 게 국제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영토 이제 편입을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러시아가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영토를 위한 편입을 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현재 이제 획득한 영토가 도네츠크, 루안스크, 그다음에 자포리아, 그다음에 헤르손이라고 있어요. 이 네 개 주에서 지금 23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병합 참판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원래부터가 이제 러시아 쪽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국민투표에서 이제 만약에 러시아 쪽으로 합병이 돼버리면 이제 푸틴의 생각은 뭐냐면 조기의 전쟁을 이제 좀 조기에 끝낼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고육책입니다. 영토 병합을 한 후에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영토가 이제 침해됐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어떤 국토가 이제 영토가 뭐 다른 국가에서 침해가 됐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위권이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것은 공격용 무기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기에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마살상이 너무 크고 그리고 피하 식별이 안 될 정도로 인간에 대한 어떤 식별을 하지 못하고 죽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한 그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그런 무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국가의 정체를 위협하는 어떤 영토를 침범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핵무기로서 자위권을 발동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급해진 나머지 영토 편입을 하는 이유가 영토를 편입하겠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 영토를 솔직히 가지고 안 가지고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자포리아, 헤르손은 이미 영토를 편입 안 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러시아 편이에요. 근데 이걸 영토를 편입하겠다는 것은 영토 편입이 목적이 아니라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전쟁을 끝내서 이 역을 우리나라 영토로 해놓으면 그 영토를 침범하면 나 핵무기 쓸 거야. 건드리지 마. 이제 침범하지 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핵무기를 쓰겠다는 엄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카드를 만든 거예요. 그 영토 편입을 위해서 이제 핵무기를 이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영토 편입이라는 카드를 내밀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사용하겠다는 카드를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실제 카드를,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또 별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국제법상으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전공을 봤을 때 국제법상, 즉 불법전쟁, 불법 침략전쟁으로 인한 어떤 영토 병합은 불법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한반도를 병합할 때도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면서 뭐 별의별 뭐 외교 조약이네 뭐네 한일 합방이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을사오적 만들고 했던 이유도 어떻게든지 강제 병합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조약에 의해서 두 나라가 합병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독도에 대해서 나는 법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한다거나 요즘에 그 뉴욕 갔을 때 일본의 어떤 고자세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뭐든지 조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본인이 한반도를 내놓고 대만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약이 아닌 어떤 부분에서도 자기들은 이제 한마디로 자기들은 국제법을 지키는 야만국이 나라가 아니라 이제 젠틀맨십에 의거한 문명의 국가라는 것을 이제 자기들은 이렇게 과시하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상으로 봤을 때 이미 일본보다 더 이제 큰 문제가 있는 일본과 한국의 합방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병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런 카드를 내민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튼 그 세 번째 이유가 그렇습니다.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결국 이제 핵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은 전술핵을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전략핵은 쓰지 못해요. 전략핵이라는 것은 TNT 100킬로톤이라고 하기 때문에 10만 개의 TNT. 그러니까 우리가 킬로톤이라는 것은 천 개. 천 개입니다. 천 개. 킬로톤. 1킬로톤은 이제 천 개예요. 예. 그러니까 10만 개의 TNT 1톤을 쓰는 그런 능력의 어떤 위력입니다. 전략 핵무기는 보통 우리가 10만 킬로톤 정도를 위력을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뭐 수소폭탄 같은 거 300만 킬로톤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나라의 뭐 절반이 날아간다든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상당히 뭐 좀 이상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마살상이 너무 커버리면 이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류 생존의 문제로 이제 가버리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쓴다면 그러면 TNT 이게 0.3킬로톤이라든지 20킬로톤 정도 사이인데 0.3킬로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TNT 1톤짜리가 300개예요. 예, 300개입니다. 그래서 300개 정도의 어떤 TNT를 쓰겠다. TNT 300톤 정도를 쓰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도 참 많죠. 예,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것은
TNT 자체도 상당히 1톤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데 그 TNT 300톤을 쓴 위력이 0.3킬로톤인데 이게 전술 핵무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해서 전술 핵무기는 어떤 걸로 갈 수 있냐면 이게 위력이 작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일단 핵폭탄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기에 의해서 핵폭탄을 투하하는 거예요. 어쨌든 전술 핵무기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핵미사일, 지대지 또는 SLBM, ICBM으로 가는 어떤 핵미사일을 쓰는 겁니다. 위력이 작더라도 크기 때문에 미사일을 쓰는지 그 다음에 핵대포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핵대포라는 개념을 이제 주한미군에서 가져와서 오산기지에다 핵대포를 갖다 놨었죠. 그 다음에 핵지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전술핵이 있다. 그래서 이게 핵대포, 핵지뢰도 마찬가지로 대포가 상당히 이제 사정거리가 넓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정도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가면 이제 큰일 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핵무기 사용의 문제입니다. 핵무기 사용의 문제. 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핵무기 사용 후의 문제는 일단 서방의 경제 제재가 정당화됩니다. 더 확보가 되는 거죠. 러시아가 지금 서방의 경제 제재가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추가 제재가 강화될 거고 그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제 러시아 원유 수입 전면 금지입니다. 이제 러시아를 이제 굶겨주겠다는 거죠. 지금은 그냥 러시아의 원유 수입 전면 금지까지는 가지 않고 있죠. 두 번째 러시아 금수 조치입니다. 러시아를 어떤 것도 수출 못하게 모든 국가가 이제 강제성을 발휘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행 규정을 대입하는 거죠. 미국이 전 세계가 유엔이 핵무기 쓰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크라이나 핵우산을 검토할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한 번만 더 쓰면 우크라이나 핵우산 하겠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마 바로 나토에 가입해 버릴 거예요. 네 번째 뭐냐면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 핵우산이 더 강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더 다른 문구를 집어넣겠죠. 뭐 나토 핵공유 이런 게 아니라 각 국가의 각 국가의 자위성을 위해서 각 국가의 핵무기를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에다가 그냥 핵무기 한 다섯 알씩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러시아 국내 여론이 매우 악화되겠죠. 예. 막 데모나고 그럴 겁니다. 왜? 거기 뭐 핵무기로 사람들 많이 죽고 이러면은, 푸틴한테 이제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들, 이거는 이제 원래 좀, 여론적으로 이제 안 좋았던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가장 이제 좀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핵이 만약에 사용이 되고 나면은 중국, 북한의 핵 보유국에 대한 적대국들, 그러니까 중국의 적대국이 어디입니까? 대만이죠. 그다음에 북한의 적대국 대한민국과 일본입니다. 대만, 대한민국, 일본에 대한 핵무장이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즉 말하자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에 당하는 걸 보고 나면은 대한민국하고 대만, 일본은 무조건 핵무장합니다. 그거를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것을 과연 푸틴이 각오를 하면서 말하자면 대만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핵무장하는 것을 원하는지 않는 나라가 이제 북한하고 중국일 텐데 과연 중국하고 북한 물론 뭐 북한이 말을 뭐 러시아가 들을지 만무하겠지만 중국 정도는 들었겠죠.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이제 러시아한테 상당히 불만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핵무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중국이고 북한이고 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 그런 얘기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이런 얘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 시나리오는 이 추론은 상당히 여러분들 그 유효한 추론입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이런 와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 국제정치나 군사 문제는 결정의 문제예요. 이게 가능성이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런 추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마음을 먹고 핵무장 버튼을 누르면 누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핵투하입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핵을 투하하기 전에 그런 논쟁이 없었을까요? 이런 논쟁이? 이런 입맛살상 30만 명 정도 죽을 텐데 이걸
누르겠냐 안 누르겠냐 하는 걸 얘기하지 않았겠냐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을 텐데 결국은 초안한 겁니다. 예. 뭐 갑자기 뭐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분명히 그런 갑론을박이 있을 거고 결정은 최고 통수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수권자가 무서운 겁니다. 통수권자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어요. 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권력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다섯 가지 추론에 의한 결론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그 러시아 문제를 다시 한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